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해마다 수확이 몇 배로 늘었습니다. 예상보다도 더 많은 수확이 들어왔습니다. 창고를 자꾸 지었어요. 쌓고 쌓아도 또 농사 지으면 또 수확이 더 많이 들어와서 또 지어야 되는 일입니다. 손만 대면 황금알이 굴러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축제를 하는 엄청난 경험을 이 부자가 했습니다. 자꾸 재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마음이 가득해서요, 생각이 교만해졌습니다. 그래서 어느 날 자기는 혼자서 이런 이야기를 자기 보고 했어요. 속으로 마음으로 한 이야기입니다. 남에게 한 이야기 아니에요. 뭐라고 했나요? 내 영혼아, 내 영혼아, 뭐라고 그랬어요?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구나. 야, 이제 내가 이만큼 재산 모았으면 됐다. 뭐 지금 통장을 보나, 또 뭐 주식에 투자한 것을 보나, 부동산 사놓은 걸 보나, 자, 내가 이 정도면 됐다 하는 말이죠, 속으로. 야, 그러니 내 영혼아,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. 평안히 쉬면서 즐거워하자. 자기 속으로 한 이야기예요. 이만큼 재산 모았으면 뭘 그렇게 땀 흘리며 일하느냐. 이제는 정말 즐기면서 좀 살자. 자기 속으로 한 이야기요. 그러나 사람은 듣지 않았지만은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하나님은 그 내면의 숨은 이야기를 다 들으셨죠. 그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? 어리석은 자여,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. 내 생명 내가 거두겠다. 그렇다면 내가 쌓아놓고 은근히 교만해하며 즐기자고 한 그 재산 누구 것이 되겠느냐?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어요.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영혼을 불러가셨습니다. 여러분, 이 비유를 보면 이 부자는 네 가지를 몰랐어요. 네 가지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. 우선 첫째는요, 자기 재산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몰랐습니다. 자기는 주인이 아니에요. 자기는 관리자예요. 주인은 하나님이에요. 하나님이 세상에 살 동안 잠깐 자기에게 맡겨놓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가 주인인 줄 착각했어요. 쌓고 즐기는 데만 사용했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에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. 더 중요한 일이 뭡니까? 그 재물을 자기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선하게 쓰는 것입니다.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어요. 그런데 그 목적을 몰랐어요. 돈을 벌면 벌수록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오리무중 속에 헤맸어요. 그러다가 보니까 이것은 나를 위해 내가 즐길 수 있는 나의 것이라고 하는 생각만을 고집했습니다. 그러니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에 쓸 줄을 몰랐습니다. 세 번째로 그가 무엇을 몰랐는지 압니까? 쌓아놓은 재물이 자기 생명을 연장하지도 못하며 보장하지도 못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. 쌓아놓고 그날 밤 그는 죽었습니다. 쌓아놓은 재물이 자기를 오래 살게 하지 못했어요. 아무리 즐기고 건강관리하고 아무리 모든 면에서 노력해도 자기 생명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 부자가 몰랐어요.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오는 것이고 바로만 쓰면 선한 것입니다. 참 좋은 것입니다. 여러분, 우리가 한 생을 살면서 인간답게 살고 인간답게 대우를 받기 위해서 돈이라는 것은, 재물이라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건입니다. 그리고 네 번째로 그가 몰랐던 것이 있어요.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면 빈털터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어요. 땅에 있는 곳간에는 잔뜩 쌓아놓고 있었는데 막상 천국에 가보니 빈손이야. 자기가 그렇게 될 줄을 몰랐어요. 이렇게 네 가지를 이 부자가 모르고 살다가 인생을 끝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놓고 어리석은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.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엄숙한 자세로 양자태기를 해야 합니다. 나를 위해 부자가 되는 한 생을 살 것인가, 하나님을 위해 부자가 되는 한 생을 살 것인가, 선택해야 합니다. 나를 위해 재물을 쌓는 자가 될 것인가,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쌓는 자가 될 것인가, 선택해야 합니다.
세상에서 부자 되기를 원하는가,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가,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.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.